안녕하세요. 1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은 시어너의 마지막 시간, 전처리기와 라이블러리를 배우면서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배워요. 전처리기와 라이블러리. 사실 이전에 강의에서 미리미리 좀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해왔었는지를 주로 볼 거고 그리고 새로운 전처리기 방법과 라이블러리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처리기 프리프로세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시어너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기 전 전처리를 하는 역할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시어너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이라고 하는 단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직전, 즉 우리가 시어너로 작성한 코드를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전에, 컴파일하기 전에 무언가를 처리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샵으로 시작하는 샵 인클루드,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샵 디파인 같은 것들이 이 전처리기에 해당을 하는데 매크로 상수, 조건부 컴파일, 파일 또는 표준 라이블러리 포함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매크로 상수와 파일 또는 표준 라이블러리 포함하는 방법은 배워봤어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나오는 개념은 조건부 컴파일 이 정도일 겁니다. 맨 처음 매크로 상수를 살펴보자면 샵 디파인 상수명 이렇게 적거나 샵 디파인 상수명 값을 적습니다. 상수 변수 약간 이름이 비슷한데 상수는 변할 수 없는 값, 고정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만들어낸 변수명은 변경이 가능한 값, 값이 계속 수정되잖아요. 그런 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용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코드로 좀 이따가 알아보려고 하고요. 조건부 컴파일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조건에 따라서 코드의 일부분을 스킵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if문이랑 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if문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해왔던 if문은 일단은 읽습니다, 컴퓨터가. 왜냐면 코드로 짜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처리기에서 사용하는 조건부 컴파일로 if문을 이렇게 제어를 하면은 그냥 코드 자체를 읽지 않도록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에서 실행하는지, 윈도우에서 실행하는지, iOS 환경에서 실행하는지, 안드로이드에서 실행하는지 그런 환경에 따라서 아예 해당 코드를 읽지 않겠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if문을 거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코드 자체를 아예 안 읽겠다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조건부 컴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크로 상수를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매크로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환경에서는 win32라고 하는 언더바가 붙어있는 매크로가 만들어지고 맥북, 아이폰에서 생성되는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 리눅스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리눅스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를 하면은 다룰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도 매크로 상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모든 운영체제에서 거의 다 C가 사용되고 있구나 이 정도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파일이랑 라인이라고 하는 매크로 상수도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선언한 파일에 파일명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라인은 코드에다가 표현을 하면은 그게 지금 현재 소스 파일에서 몇 번째 라인인지를 보여주게 하는 상수인데 이것도 좀 이따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종류 더 있어요. 원래 더 많은데 제가 자주 쓸 것 같은 것만 갖고 왔습니다. 데이트와 타임은 컴파일의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거라서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블러리도 전처리기 사용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샵 인클루드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도 있고 그리고 오늘 배울 매스 헤더 파일 그리고 타임 헤더 파일도 좀 이따가 배울 건데요, 저번에 한번 써봤죠. 그리고 직접 헤더 파일을 만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참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룰 내용에서는 헤더 파일은 직접 만들어 보는 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표준 C의 라이블러리 그리고 헤더 파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제공이 된다 라는 건데 이렇게 표준으로 제공되는 표준 라이블러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스.헤더 파일, 그 다음에 타임.헤더 파일, 스탠다드 IO, 그 다음에 스트링, 이거 다 배웠었죠. 대표적으로 이 네 개를 하는데 더 있습니다. 그것들은 따로 찾아보시면서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안 써본 이 두 가지
스트링 헤더 파일 같은 경우에는 13강에서 따로 다뤘었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운영체제마다 그리고 컴파일러의 버전에 따라서 구현 방식이 다른데 이런 함수를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운영체제에 따라서 작동 방식 뒤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서로 구현부가 다른데 실질적으로 시언어를 작성하는 우리들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똑같은 함수를 쓰는데 그 함수를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방식은 각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윈도우랑 맥이나 iOS나 안드로이드나 이렇게 배려를 해서 만든 게 표준 C 라이브러리와 헤더 파일이다. 이것들을 라이브러리 종류이자 이 실질적인 헤더 파일이다. 라이브러리는 좀 더 큰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헤더 파일을 참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까 전에 이 것처럼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을 누르면은 최초로 정의된 곳, 생성된 곳을 찾아갈 수 있다. 오늘도 라이브러리를 이것들을 살펴볼 텐데 이것들도 클릭하면은 안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능도 오늘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코딩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과 관련된 예제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IO는 먼저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스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함수 만들어줄게요. 하고 실습을 할 텐데 먼저 변수 두 가지를 만들겠습니다. X랑 Y를 만들게요. X는 2.5, 그 다음에 Y는 3.5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결과를 저장할 result 변수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들을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루트 계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곱근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sqr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설명이 나오고 있죠. 더블로 나올 것이다. 더블 x값 이렇게 넣어달라, 더블값을 넣어달라고 하니까 넣어주겠습니다. x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print f를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는 %lf \n 해서 x랑 result값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이 제대로 나오는지 실행을 하면은 네, 2.5를 제곱근을 구하니까 1.58이 나왔다. 한번 계산을 해보죠. 1.58에 제곱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근사치인 2.4964가 나왔고 SQR 이라고 나왔네요. 이 SQR은 스퀘어의 약자죠. 제곱의 뜻입니다. 이 SQRT랑은 단어가 좀 다르죠. 거듭제곱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은 스퀘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각형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제곱은 스퀘어고요. 세제곱을 큐빅이라고 하죠.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리절트를 해서 이번에는 제곱 할 텐데 여기에서는 파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파워는 제곱이라는 뜻이라서 이것을 2로 하면 거듭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죠. 세제곱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f에 %lf 는 %lf다 \n 하고 x 3 그 다음에 result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네, 2.5에 뭐가 잘 안 나온 것 같죠? 아 3이니까 3.0으로 하던지 아니면은 여기 그냥 %d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실행을 하면은 네, 2.5에 세제곱은 15.625다 라고 나오는데 증명을 해보면 되겠죠? 2.5 곱하기 2.5 곱하기 2.5는 15.625. 네,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 원주율이라고 하죠. 3.141592 해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거요. 이것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mass.header 파일에. 이렇게 함수뿐만이 아니라 값들도 들어있어요. 좀 이따가 확인을 해볼게요. \n 하고 여기에는 m_pi 이렇게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3.14159 잘 나오고 있죠? 파이도 나왔으니까 삼각함수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앵글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45도
이렇게 각도 계산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라디안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계산을 하려면요. 그래서 앵글 곱하기 m 원주율이 필요합니다. 나누기 180.0도. 이 라디안 개념을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이 라디안의 개념은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인 30, 사인 45 이렇게 수학 공식에서는 작성을 했는데 컴퓨터에서는 이 라디안 값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계산한 것이고요. 파이가 3.14 그리고 180도다 라는 개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80 나누기 6은 30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 원주율을 통해서 이것을 역산할 수도 있는 거죠. 각도를 라디안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라디안을 각도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작업을 여기서 한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삼각함수인 사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안 하고 이렇게 세미콜론 한 다음에 프린트 F를 해서 사인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F는 %LF다. 역슬래시 N 앵글 값을 넣어줄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디안이라고는 잘 안 읽고 몇 도다 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인 계산은 라디안 값으로 넣어줘야 된다 해서 라디안 값으로 넣어줬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네, 사인 45도는 0.7,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 루트에 나누기 2를 하면은 0.707, 여기 값도 0.707, 네,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 수학에 나오는 로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하고 로그 x 이런 식으로 프린트 f ln 자연 로그로 처리를 할 거예요. %lf는 %f 하고 x 리절트 결과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연 로그도 잘 처리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2.5의 자연 로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의 자연 로그 ln이죠. 하면은 0.916, 네, 0.916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친구들이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SQRT부터 확인을 해보면은 아, 선언이 되어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까지는 여기에서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좀 아쉽죠. 하지만은 파이 같은 것들은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샵 디파인 되어 있다. 매크로죠. 그 다음에 3.141592 이런 식으로 값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자주 쓰이는 것들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2도 저장되어 있죠. 1.414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이렇게 삼각함수 또는 루트에서도 자주 쓰이는 것도 저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값이랑 자연상수까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샵, if, and if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가 우리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하고 관련된 예제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시간을 구하는 예제를 해볼 텐데요. 먼저 코드를 작성해보고 코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time_t라고 하는 time 헤더 파일에서 정의를 해놓은 타입 유형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ime null 이런 식으로 해줘서 이 null 값을 이용을 하면은 현재 시간을 초로 계산한 시간이 나옵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부연 설명을 좀 더 할게요. 그 다음에 print f 해서 현 시간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로 할 거고요. c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now를 이렇게 포인터로 전달을 해줄 겁니다. 주소로요.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현재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23년 4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11시 28분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죠. 먼저 time_t라는 건 뭐냐? C언어에서 시간값을 저장하는 데이터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C언어에서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타입 유형이라는 게 없어요. 뭐 숫자로 표현할 수는 있겠죠. int 시간, int 연도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일일이 만들기보다는 time 헤더 파일에서 만들어 준 것을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해당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수형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닉스 시간으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1970년대 1월 1일 기준으로 00시 00분 00초를 기준으로 경과한 시간을 초로 단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확인을 해 볼게요. 이거를 %d, 초니까요. 초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초마다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데이터가 바뀌고 있죠? 여기를 보세요. 238이죠? 5초 정도 지났으니까 네, 뭐 이렇게 1초씩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문자열 형태로 만들어준 거죠. Now 데이터를 문자열 데이터로 만드는데 어떻게 변경을 할지는 CTime 함수가 알아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Time 함수는 뭐죠? 초로 만들어지는 데이터, 이 정수형 데이터를 알맞게 시간처럼 표현을 해주는 거죠. 현지 시간으로요. 즉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는데 시간형 데이터로 문자열로 포맷을 해준다. 보기 좋게 변환을 해준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지정해준 방식으로 밖에 문자열을 출력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포맷 형태를 알아서 해보는 예제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살짝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아까처럼 time underbar t now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 거고요. time하고 널값을 입력하면 현재 시간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나오는데 구조체 tm이 나옵니다. 그리고 local time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띄어쓰기 하셔도 되는데 주의할 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언더바를 넣어주겠습니다. 왜냐면은 local time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명으로 지정을 하면은 이 함수를 못 쓰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현재 시간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캐릭터 time string 해서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어줘서 여기 데이터를 포맷한 형태를 여기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변환을 할 거냐? 이것은 스트링 포맷 타임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는 저장 공간, 그 다음에 사이즈를 이렇게 두 번째 작성을 해줄 거고요. 이 인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다음처럼 작성하겠습니다. 대, 소, 소, 대, 대, 대. 네, 대소소대대대 하고 여기에 연월일 시분 초가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남겨두고 그 다음에 컴마를 한 다음에 로컬 타임 여기서 만들어졌던 데이터 변수를 여기에다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f 현재 시간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s 역슬래시 n 타임 스트링 네 이렇게 아까 전 코드랑 비교를 해보죠. 보시게 되면은 time 함수 만드는 거 똑같은데 이거를 그냥 ctime으로 출력을 했냐 아니면 local time으로 함수를 데이터를 변경을 해서 변경을 했는데 그 포인터를 tm이라고 하는 구조체로 저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 이 local time이 now 데이터를 tm 구조체 형태로 만들었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문자열로 포맷을 할 건데 그 포맷을 할 문자열을 어디에다가 저장할 건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변환을 하는 거죠. 9번 라인에서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예제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나오는데 엥? 뭐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월일 시분초가 지금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문자열을 조금씩 넣어줍시다. 빼기 빼기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좀 알아보기 쉬워졌죠? 그 다음에 %a까지 이렇게 넣어보면 Frida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2로 하게 되면은 Flame으로 나오게 돼요. 이 포맷 코드는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해당 코드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현재 시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time underbar t는 초로 저장을 한다라고 했죠. epoch 시간 초 즉 정수로 저장을 하고 있고 이 정수 데이터를 가지고 tm이라고 하는 구조체 형태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 tm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연, 월, 일, 시, 분, 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mday가 있습니다. 왜 mday가 있고 여기는 wday가 있고
여기는 왜 Y데이가 있을까? 그리고 이건 뭘까? 연, 월, 일, 시분, 초인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월 단위의 일이에요. 1월은 1부터 31일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월은 1부터 28일, 윤년이면은 29일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수라며 이것은 좀 달라요. 요일을 표현하는 건데요. 일주일로 뒀을 때 0, 1, 2, 3, 4, 5, 6, 즉 0부터 6까지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 Y는 뭘까요? 1년이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누적된 일수가 들어갑니다. 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저장이 되냐면 0이 저장이 됩니다. 1이 아니라 0이에요.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월 1일일 때는 1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30까지겠죠. 그러니까 2월 1일은 31이 저장이 됩니다. 하나씩 뺀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좀 더 편하겠죠. 그러면은 2월 2일은 32가 저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맨 끝에 12월 31일이면은 뭐가 저장이 될까요? 어? 365일이니까 하나를 빼서 364겠네. 그러면은 0부터 364까지 표현이 되겠구나 여기는, 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 틀린 거죠. 왜냐면은 윤년이라는 게 있으니까 4년마다 2월이 29일로 돌아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365도 있습니다. 그래서 Y-Day는 0부터 365까지 저장이 될 수 있고요. 여기는 0부터 7까지가 아니라 6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네, 매달 다르죠. 최대가 1부터 31일, 1부터 30, 1부터 29, 1부터 28. 이렇게가 되겠죠. 이것은 2월 윤년이 있는 날, 그리고 이거는 없는 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건 뭐냐? 이거는 썸머타임 활성화 여부인데요. 한국에서 사는 우리들은 불필요한 정보니까 이거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G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되돌리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그냥 주석만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것들은 그대로 냅두고 끄도록 할게요. 자, struct tn 데이터 보니까 아까 연월일 시분 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쪼개져 있었죠. now라고 하는 데이터로 우리 현재 시간을 초로 만들었고, 이것을 로컬 타임을 통해서 아까 봤던 이런 형태로 알아서 값이 저장되게끔 로직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현재 시간이 TM 형태로 저장이 됐고, 그것을 문자열로 표현을 할 텐데 그때의 공간을 미리 만들어 둔 거예요. 그리고 스트링 포맷 타임 함수로 현재 시간을 어떤 포맷 형태로 만들 거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저장할 거다, 그 저장 공간은 얼마나의 크기를 갖고 있다 라는 것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스트링 포맷 타임 함수에서는 첫 번째 인자는 문자열 버퍼, 여기서 버퍼라는 단어는 공간이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의 크기, 사이즈로 계산을 해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 건지 형식 포맷 코드,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포맷 코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월일, 시, 근데 시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기준으로 할 건지 12시간 기준으로 할 건지,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지금은 23시로 나오는데 여기를 I로 하게 되면은 11시로 나오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오전, 오후를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P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후 11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나가 이해가 안 된다면 이 로케일이죠. 로케일은 지역에 맞는 날짜와 시간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C를 한번 해볼게요. %C는 뭐죠? 날짜와 시간 표현. 실행을 해보면은 네, 연, 월, 일, 시, 분, 초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따로 분리시킨 게 아까 %X랑 %대문자 X입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네, 똑같이 나오죠. 하나 없애면은 앞에 것만 나올 겁니다. 네, 앞에 것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사용할 순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 대, 소, 소, 대, 대, 대 이런 식으로 외우죠. 대, 소, 소, 대, 대, 대. 그러면은 웬만한 포맷 코드는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매크로 상수와 조건부 파일을 동시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상수는 저번 시간에도 해봤죠. 프린트, 헬로우, 월드 이런 식으로 상수명을 적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if def print hello world 이렇게 하고 and if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 print hello world라고 하는 매크로 상수가 있으면은 해당 코드를 실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print hello world 이런 식으로요. 네, 여기 F가 빠졌네요. 실행을 하면은 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실행이 안 되고 그냥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비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C언어에서 배우는 그냥 이 부분과 뭐가 다르냐? 이것의 이름은 조건부 컴파일입니다. 즉, 컴파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수로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까 PPT에서 배웠던 운영체제를 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윈도우 환경에서는 어떤 코드를 실행해라, 대신 맥용으로 만들어질 때는 실행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형태로 코드를 짤 수 있죠. 그리고 if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던 간에 컴파일로 들어갑니다. 즉,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는 코드로서 작동을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조건부 컴파일, 이름부터 느껴지죠? 여기 조건이 해당되지 않으면은 컴파일 할 때 이 코드는 없는 처리가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되는 시점과 적용되는 분야가 다르다는 거죠. if문은 어떠한 변수값이 뭐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더라, 이렇게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라며, 이 조건부 컴파일은 이 코드 자체를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녀석입니다. 약간은 머리 아프죠? 여러분들이 당장은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알아두는 것은 필요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렇게 매크로 상수를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sharp define 그 다음에 상수명을 적고요. 보통은 상수명은 다 대문자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값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쓰는 형태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예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먼저 하나 만들어줄 건데 초기화를 해주고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print f 해서 숫자를 하나 입력하겠습니다. 숫자 하나 입력해줘 하고 scanf로 받을게요. %d 주소값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num. 이제는 이거는 쉽죠. 그 다음에 if num이 threshold보다 네, 한계치보다 하면은 print f에서 크구나, 이 숫자는 한계치보다 한계치를 넘겼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else if print f 이 숫자는 한계치 범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숫자 하나 입력해줘 3 네, 아니고 그 다음에 바뀌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크로 상수를 상단에 함으로써 해당 코드에서 중요한 값들을 바로바로 제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매크로로 올리는 형태는 저번에도 한번 해봤죠. 여기 파일네임 스코어 해서 맥스 스튜던트나 아니면은 업다운 게임에서도 범위를 정할 때 매크로 상수를 이용해서 게임을 0에서 99까지 맞출 건지 뭐 1000까지 맞출 건지 이런 식으로도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스레즈 홀드가 없을 때는 해당 코드를 무시하게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실행이 안 될 거잖아요. 이것을 안전하게 제어를 해보죠. 그러면은 sharp if def threshold 즉 threshold라고 하는 가 있니?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랑 짝꿍이 sharp and if죠. 이렇게 하면은 threshold 값이 없으면은 해당 코드는 컴파일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코드는 없는 취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un을 하면은 숫자를 하나 입력해 달라고 하니까 13 한계치 넘겼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reshold라고 하는 상수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네, 없는 코드 취급을 받으니까
그냥 입력받고 끝나게 되죠. 그리고 비활성화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다시 되돌려 놓을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부 컴파일과 자동으로 생성되는 매크로 상수를 이용한 코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볼 예제는 윈도우 환경에서만 실행되도록 코드를 짜볼 거예요. 이때 시스템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스탠다드 library.h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컴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매크로를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win32. 이게 윈도우 환경이라면 매크로 상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맥 같은 경우에는 없겠죠. 이 경우에는 define clear라고 하는 명령어는 cls를 하겠다. 이 cls가 뭐냐면 터미널을 열었을 때 제가 뭐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clear를 작성하면 안 되고요. 윈도우에서는 cls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맥에서는 clear가 맞습니다. 그런데 윈도우에서는 clear라는 명령어가 안 돼요. 그래서 클리어의 역할은 똑같은데 명령어가 다른 형태인 거죠. 그럴 경우에 else 이게 아니면은 샵 define 클리어는 클리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윈도우만 CLS고 나머지 운영체제는 클리어를 실행해라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맥으로 실행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여기가 활성화가 됐을 것이고, 저는 윈도우라서 지금 여기가 밝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체제가 뭔지도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OS 이것은 지금 윈도우다. 그리고 여기서도 define OS가 대표적으로 맥북이니까 맥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E가 빠졌네요. 그리고 프린트 해보죠. 프린트 F 헬로 월드 이렇게 하고 시스템 클리어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크로 상수 CLS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셨나요? 다시 한번 하면은 갑자기 메시지가 사라졌죠? 원래라면은 이렇게 헬로 월드가 나올 텐데 여기서 CLS가 지금 입력이 된 겁니다. 시스템 콜 함수가 여기에서 자판을 입력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거든요. 이것을 명령 프롬프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파일 탐색기를 여신 다음에 CMD를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명령 프롬프트 멋있는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많이들 트리 해가지고 뭔가 멋있는 걸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내부에 폴더가 없기 때문에 뭐 명령어가 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클리어를 입력하면은 없다라고 나오는데 CLS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지금 이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06하고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C가 나오는데 이거를 한번 더 탭키를 누르면은 EXE 그대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Hello World라고 뜨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주석 처리를 해제를 하고 컴파일을 한번 한 다음에 하면은 지금 exe 이 파일은 반영이 됐겠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네 클리어가 잘 작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순간 나왔다가 삭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운영체제인지도 확인을 해보죠. %s를 붙이고 os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사라져서 못 봤네요. 실행을 해보면은 네 windows라고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define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윈도우와 그렇지 않은 것들로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다른 운영체제도 확인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더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else if를 줄여서 elif라고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apple 아까 맥북은 이거라고 했었죠. 하면은 샵 define 이거를 복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어는 CLS 똑같긴 한데 여기는 OS는 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not window not mac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랑 맥북이랑 그 외의 것을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 elif를 작성을 할 때는 보통은 defined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디파인드는 안에 있는 매크로 상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녀석인데, 그러면은 여기도 작성을 해야 되나? 라고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네, 에러가 뜹니다. if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른쪽에 있는 매크로 상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녀석이라서 여기서는 디파인드가 불필요합니다. 약간 헷갈리죠? 그리고 여기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디파인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매크로 상수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더 있었죠. 파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인도 있었죠. 이 두 가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 해서 먼저 파일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볼 거고요. 우리가 만든 변수도 아닌데 바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라인 해서 이것도 %s %n 라인은 d로 하겠습니다. 정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하게 되면은 지금 파일에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라인은 현재 몇 번째 줄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이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 두 가지 매크로 상수는 파일하고 관련된, 코드하고 관련된 매크로 상수라며 데이트와 타임은 컴파일 시간과 관련된 매크로 상수인데 둘 다 문자열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그 다음에 타임. 실행을 해보면은 컴파일이 언제 됐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문구로 써요. 컴파일이 언제 완료가 됐는지 %s %s 이런 식으로 씁니다. 뒤에다가 데이트를 넣어줄게요. 실행을 하면은 이 파일은 컴파일이 00시 25분 8초 그리고 4월 29일에 컴파일이 됐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행을 하면은 지금은 00시 25분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은 실행되면서 계속 이 값이 변하죠. 그런데 아까 전에 봤던 방식으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파일 탐색기 열어서 cmd 연 다음에 지금 07 매크로 .exe 이거를 실행하면은 지금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런데 여기 나왔던 숫자 그대로 나올 겁니다. 하면은 002521. 왜냐면은 이 파일은 컴파일이 언제 됐죠? 제가 여기서 실행했을 때 그 시점,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언제 컴파일이 돼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언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한 거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대표적으로는 전처리기를 사용을 했고요, 매크로 상수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먼저 매크로 상수를 보면은 미리 상수를 정의해서 가독성이랑 유지보수성을 확보할 수 있었죠. 상단에 주요한 데이터들을 다 올려놓고 그 수치들만 바꾸면 아래에 있는 코드들이 전부 다 바뀌도록, 그리고 조건부 컴파일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명령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특정 코드를 실행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은 맥북에서는 그냥 실행하면 되는데 윈도우에서는 사전에 실행되어야 되는 코드들이 있다 하면은 소스 코드 만들어 놓고 윈도우 환경에서만 실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 컴파일을 걸어 둘 수 있다, 이런 예제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샵 인클루드로 파일 포함하는 거, 우리가 항상 스탠다드 IO 참조를 했었으니까 이 부분은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C언어를 통해서 나중에 더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운영체제에 따라서 다르게 실행되게끔 하려면은 이런 매크로 상수들과, 그리고 버전을 잘 관리하려면은 이런 매크로 상수들도 알아두면 좋겠죠. 이 매크로 상수들은 더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구현물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표준 라이블러리일 경우에는 건드리면 안 되겠죠. 수정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exe 파일,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터미널에서 방금처럼 실행을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exe 파일을, 그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C언어를 전부 다 15번째 강의를 했는데요. IC뱅크에서 C언어를 배운 여러분들이라면 아마도 아두이노를 다음 단계로 배우시게 될 것 같아요. 아두이노에서는 특히 if문, 반복문, 함수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셔야 여러분들이 고통을 안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종종 시간이랑 수학 라이블러리도 종종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도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아두이노 가기 전에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아두이노 진행하실 때 이 세 가지 때문에 어려우시면은 다시 한번 여기 강의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5번째 강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다른 학습으로 만날 뵐 수 있으면은 그때 뵙도록 할게요. 시언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